청와대에서 KTNG 사장을 바꾸라고 지시를 내립니다.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KTNG의 2대 주주인 기업은행으로 하여금 KTNG의 주주총회에서 현 사장의 연임을 반대한다라는 목소리를 내도록. 엔지 사장이 셸프 연임하겠다는 보고가 있는 가운데 담배 사업법상 관리 감독 주무 기관으로서 충분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. 금리가 치솟고 바이백이 취소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이사 결정 과정이 정말 비상식적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했던 거고요.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유서를 하는 것이 범죄이지 저는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이 자리에서 청와대에 이런 범죄 행위가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매입 취소권에 대해서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죄에 해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더 이상 기재위의 소집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. 정치공방의 문제가 아닙니다. 국회는 정부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당연히 점검하고 체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. 또 이번 건으로 특검, 국조, 상임위 개최 이렇게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. 느낌이 어떠냐면 자유한국당 참 지저분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.